올해 1월 1일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됐습니다. 종량세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 종가세보다 유리할 뿐만 아니라 수입 맥주와 국내 제조 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세금이 어떻게 주류의 품질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지 술 그리고 세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주류에 붙는 세금을 주세라고 하는데요. 주류는 국민 건강, 음주운전 등 외부 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큰 품목입니다. 이로 인해 음주하는 사람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다른 품목에 비해 최고 72%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여기에 부과하여 최고 30%의 교육세를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1949년 주세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주세 부과 기준이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8년 주류 소비 억제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가격 기준인 종가세로 주세 부과 기준을 전환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올해부터 주세 부과 기준을 종량세로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맥주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을 종량세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국민들이 마시는 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이에 더해 국내 제조 맥주와 수입 맥주에 대한 체제상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종가세란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때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를 할 때의 주류 가격에 주정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종가세를 적용하면 주류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이 낮으면 주세를 적게 납부하고 가격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종량세를 적용하면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주종이 동일하고 동일한 양을 출고했다면 주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 기준인 종가세 체계에서는 고품질의 맥주를 생산하는 경우 높은 제조 비용으로 인해 출고 원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 체계에서는 출고 원가가 오르더라도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고품질의 맥주가 추가 주세 부담 없이 생산될 수 있는데요. 또한 그동안 출고 시점의 가격에 주세를 부과하는 국내 제조 맥주의 경우 제조 원가는 물론 판매 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이 모두 과세 표준에 포함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 수입 신고 시점에 주세를 부과하는 수입 맥주의 경우 수입가액과 관세만이 과세 표준에 포함되고 판매 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이 과세 표준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조 맥주에 비해 수입 맥주의 주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고 이는 제품 판매 가격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종량제 시행을 통해 맥주의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주세 부담액이 줄어들어 수입 맥주에 비해 국내 제조 맥주가 불합리하게 차별받았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주류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 혁신 도우미 제도를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주류 규제 혁신 도우미 제도란 주류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팀으로 구성하고 주류의 제조, 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대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류와 관련한 제도상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전화, 우편, 직접 방문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1대1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새롭게 마련한 주류 규제 혁신 도우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층 더 기여해 나갈 계획인데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류와 관련한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나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사전 컨설팅,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혁신적인 신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우리 술 개발과 생산의 기술적 지원은 강화하고 있는 국세청. 이와 같은 국세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주류 산업의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